훠궈에 이재료를 넣으면 100배나 더 맛있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식하기가 힘드시죠? 지인들과 식사 한번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코시국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음식은 훠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훠궈는 혼자 먹기보다는 여럿이 함께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먹어야 제맛이 나거든요. 알고 보면요,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훠궈의 브랜드는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유명 브랜드는 하이디라고 할 수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하이디, 라오. 여기서 하이디는 해저를 말하고 라오는 건지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해저에서 해물을 건져내다 라는 뜻이죠. 훠궈가 국물에서 식재료들을 건져내서 먹는 거거든요. 이러한 음식의 특성을 재미있게 반영한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훠궈의 재료들을 보여드릴게요. 훠궈의 메뉴판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준비했는데 약간은 달라요. 완전 똑같진 않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이시죠? 어? 냄비가 두 칸이에요. 두 가지 이상 맛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명칭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웬양구어. 자, 여기서 웬양은 바로 원앙이란 뜻입니다. 훠궈의 맛은 총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홍탕과 백탕의 배합입니다. 이게 바로 매운맛탕입니다. 따라합니다. 홍탕. 딱 봐도 엄청 빨개 보이죠? 여기 보면 한자로 청규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매운맛탕이에요. 오, 친절하게 마라맛이나 나와있네. 근데 이것은요, 안 써있을 수도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청유! 아, 이게 매운맛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림 보니까 완전히 하얀 색깔이죠? 이게 바로 백탕입니다. 따라합니다. 바이탕. 요것은 전혀 맵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청탕이라고 적혀있네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토마토탕이에요. 토마토 그림 있죠? 자, 이 한자로 뭐였었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판치에. 판치에가 토마토 아니면 케첩이란 뜻인데 이것은 제가 먹어보니까 김치찌개 맛이 좀 났었거든요. 토종 입맛인 분들 강추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소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드라오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소스바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소스들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소스를 준비했는데 바로 따라합니다. 쯔마짱. 쯔마짱이라는 것은 땅콩 맛과 참깨 맛이 동시에 나는 거예요. 요걸 보게 되면요, 원미라고 적혀 있죠. 이게 오리지널 맛이고 여기 보면 샹나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매운맛입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식재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단백질 재료를 본다면 양고기하고 소고기가 빠질 수 없거든요. 양고기 중국어로 따라하겠습니다. 양로. 소고기는 니오로. 준비 안 됐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또 단백질 재료 뭐가 있냐면 베이컨이네. 자, 베이컨 따라합니다. 베이컨. 또 스팸이네. 스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火腿. 저는 이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단백질 재료로 두부들이 많은데 일반 두부. 자, 두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국어로 豆腐. 두부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야 이거? 여러분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두부예요? 면이에요? 이것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요즘 인기 있는 식재료거든요. 면 처음 깨는 두부를 뭐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豆腐. 면. 자, 여기 보이시죠? 이거 바로 마른 두부인데 건두부 따라합니다. 간. 豆腐.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언두부도 있어요. 언두부는 뭐 하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똥豆腐. 자, 다음으로는 탄수화물 재료를 설명하겠습니다.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피시볼인데 제가 준비는 안 했거든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럼 한번 피시볼의 중국어 뭔지는 알려드릴게요. 위단. 위단. 저는 피시볼 대신에 어묵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묵은 중국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위빙. 위빙. 에? 꽈배기네? 아니, 꽈배기하고 호구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을까? 사실 하이디라오 메뉴판에 요테오라는 것이 있어요. 요테오가 뭐냐면 중국인들이 아침에 많이 먹는 그 식품인데 길게 튀긴 기름빵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요테오. 요테오. 상당히 맛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요테아오를 구입할 수 있는데 대림동까지 가야 돼요. 좀 번거롭겠죠? 그래서 요테아오하고 거의 흡사한 꽈배기를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아무 데서나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꽈배기를 매운맛 탕 속에다 넣어서 먹으면 완전히 그 맛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주의할 거, 절대로 설탕 묻히면 안 되겠죠. 단맛과 매운맛이 합치면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안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야채입니다. 많이 찾는 야채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거 배추를 넣어야지만은 맛이 살아나거든요. 자, 배추 중국어로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빠이차이. 자, 그리고 또 허구에 잘 사용되는 그 버섯이 있는데, 자, 버섯은 따라합니다. 뭐구. 또 하나가 있는데 감자가 있거든요. 근데 감자가 조각처럼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조각처럼 준비는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각감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 따라합니다. 투도피엔. 자, 이제 재료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먹어봐야겠죠? 체크! 먹을 준비가 다 되었는데요. 탕이 완전히 끓기까지 허거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원나라 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나라의 유목민족들은 떠돌면서 잠깐 멈췄을 때 쓰고 있던 철모를 벗어가지고 그 철모 안에다가 식재료를 넣고 물을 끓여서 건져 먹었었습니다. 이게 바로 허거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막 떠돌다 보니까 단백질 보충 필요해서 반드시 양고기를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허거 먹을 때 양고기 혹은 소고기가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 이제 대충 끓은 것 같은데 한번 제가 허거 맛을 보겠습니다. 냄새가 코를 찌르네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꽈배기를 먹어볼게요. 충분히 지금 국물에 적셔야겠죠? 국물들이 꽈배기 속에 침투하게 됩니다. 자, 얼추 익었는데요.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맛 표현 하나 배우겠죠? 허거의 맛이 어때? 우리말 순서와 똑같이 배우면 되거든요. 호어, 꾸어. 허거는 호어, 꾸어라고 하죠. 의는 더. 그 다음에 맛은 웨이더. 그리고 어때는 쩐머양. 그걸 그대로 제가 한번 배우려 해보겠습니다. 허거의 맛이 어때? 호어, 꾸어, 더. 웨이더, 쩐머양. 자, 그러면 허거의 맛은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맵다, 라, 짜다. 시엔, 시다, 쏘안. 자, 그러면 두 가지 맛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금 먹은 맛은 맵고도 짜거든요. 뭐뭐하기도 하고 뭐뭐하기도 하다. 이것은 요, 맛, 요, 맛 할 수 있는데 방금 제가 맵고도 짜다고 했었죠? 요, 라, 요, 시엔, 맵고도 짜다. 요, 라, 요, 시엔. 자, 이번에는 반대편인 토마토탕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이 맛을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요, 라, 요, 쏘안. 뭡니까 이게 바로? 맵기도 하고 시기도 합니다. 거의 김치찌개하고 약간 비슷한 맛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무더운 여름에 극심한 코로나에 스트레스를 호구와 함께 싹 잊어버리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